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보경보경 헝그립TV 아나운서 차보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우 참. 오늘 머리에 이렇게 꽃도 쓰고 화관을 쓰고 네 오늘 컨셉은 여신이라고 하네요. 여신 같나요? 진짜 나한테 이런 거 좀 시키지 마세요, 피디님. 막 여기 이렇게 이런 반짝이도 막 붙이고 이거 보세요. 여기에도 붙이고. 힘이 없는 아나운서는 이렇게 항상 네,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사실 저도 즐겼어요. 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재밌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 피디님이 오프닝을 막 엄청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쓰신 거 혹시 보신 분? 제 SNS에 제가 올렸는데 대본을 받자마자 너무 충격적이라서 이거 대본대로 하면 저는 거의 다중인격자 막 웃었다가 막 이랬다가 웃었다가 이랬다가 저를 약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또 피디님의 말을 잘 듣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다중인격을 제 안에 있는 여러 명의 사람을 소환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오글거려도 좀 참아주세요. 네, 할게요. 잉, 못하겠어. 네, 여러분 저 보고 싶으셨죠? 안 보고 싶으셨다고요? 그러면 이걸 또 빼야 돼. 갑자기 웃다가 아, 여러분 그랬잖아요. 안 보고 싶으셨다고요? 누구야? 누구야? 뭐지 중언디? 이렇게 해라고 하는데 전 정말 못... 아우 놀래라. 이모스의 검을 그러니까 이모만 본 거예요. 자꾸 방금 방송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차 이모다 라고 하시는데 아니 저보다 나이도 많으신 분들이 저보고 이모라고 하면 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쵸? 어, 나 핀 너 못하겠어. 너무 이런 거 이제 시키지 마요. 다중인격에 뭐 귀여운 거 뿡 막 갈호해놓고 뿡 귀여운 폭발 천사 모드 이런 걸 하는데 아, 진짜 연기하시는 분들 대단한 것 같아요. 갈호의 그 지문을 보면 뭐 갈호 굉장히 슬픈 느낌 이런 거 어떻게 느낌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귀여운 폭발하면 귀여움이 이렇게 폭발하는 척을 해야 되나요? 뿌하면 뿌 이렇게 해야 되나요? 천사 모드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정말 저에게 너무 어려운 것들만 시켜서 제가 너무 힘듭니다. 뭐 또 여러 가지 주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다 할 생각이 없고요. 뭐 기본적인 팩트만 간략하게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모바일 박스 혹시 혼자 보고 있는 거 아니시죠? 이렇게 주변에 많은 분들과 모바일 박스를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아 차하나 뭐 지난 시간에는 버럭하는 컨셉이었더니 이번에는 여신 컨셉을 하고 왔는데 굉장히 안 어울린다 이런 악플도 서로 교환을 하시고 뭐 오늘은 좀 괜찮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좀 그런 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방송 시청 오시면 이렇게 방청 오시면 제가 저는 아니고요 저희 피디님이 피자도 사주십니다. 네 뭐 다음에 오실 분은 뭐 드시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오실 때 드시고 싶으신 거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음에는 우리 뭐 먹을까요? 저 닭고기 못 먹거든요. 우리 감독님이 치킨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드시고 싶다면 치킨을 기꺼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 먹을 거예요. 그럼 다음에 황정민옷? 황정민옷이 뭐예요? 황정민 분장가. 제가요? 저보고 황정민 분장... 설마 저 그거를 그 무한도전에서 잠시 봤거든요. 설마 그거 아니죠? 그 아니죠? 저 황정민 분장한 거 보고 싶으세요? 아예 안 보고 싶을 거예요, 시청자분들도. 네? 피디님 진짜 장난하신 거예요, 저랑? 와, 진짜 너무하시네. 아, 자, 제가 그러면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어떤 게임 하는지 아시죠? 지난주에 이어서 이모스의 검을 합니다. 이모스 거, 이거 소리도 나는 거. 네. 나의 칼을 받아라. 이모스의 검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다운로드 받으시고 저와 같이 게임할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어떤 게 있는지. 아, 오프닝이 부담스러워. 그쵸,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네. 네? 아, 있어요. 이래서 오프닝이 부담스럽다고 했구나 라는 말씀하셔서 맞아요, 부담스러웠습니다. 네. 오늘 컨셉이하고 왜 땀을 흘리시는 거죠? 제가 이렇게 땀 흘린 만큼 뭔가 잘못했나요? 아, 네, 여신. 비가 오면 딱인데요. 설마 그 뜻으로 얘기한 거 아니죠? 지금
제 이 차림이 비가 오면 딱인데요 라고 했을 때 그 제가 생각하는 그거 아니죠? 아닐 거야. 아닐 거야. 네. 아닐 겁니다. 여러분 이모스의 검은 다 다운로드 받으셨나요? 아직 덜 받았다고요? 그럼 받으세요. 아 빨리. 네. 오늘 또 이벤트라네요. 헝그리 이모스의 검 게시판에 인증샷을 남겨주시면 뭐 줄 거예요? 뭐 줘? 뭐 줄 건데? 뭐시 중헌디? 아 재화가? 이거 필요하세요? 여러분 이거 드릴까요? 어차피 일회성이에요. 설마 다음 주에도 씌우진 않겠죠? 다음 주에는 막 핑크색 갖고 오고 흰색 가져오고 그럴 건가 봐요. 일단 보라색은 일회성이니까 제 머리에 썼던 이 화관을 가지고 싶다면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이렇게 인증샷을 캡처를 하셔가지고 헝그리앱 이모스의 검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이거 드릴게요. 받고 싶어요? 이거를? 남자 감독님이 받고 싶대 지금. 왜요? 변태 같아. 이상해. 이거 가지고 뭐 하려고. 여러분 이거 드리니까요. 이거 게시판에 글 써주세요. 서버 명이랑 닉네임 아까 다 보셨죠? 게임을 안 하고 방송만 보시는 분은 안 돼요. 서버 명이랑 닉네임까지 딱 써가지고 이렇게 제가 방송하고 있는 거 캡처본 예쁘게 뭐 제가 눈을 감았다거나 눈을 반쯤 떴다거나 이런 캡처는 제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쯤 해서 이벤트 설명은 다 끝난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뭘 애타게 찾았죠? 바로 뽑기를 할 수 있는 수정을 찾았죠. 다이아인가요? 수정인가? 여기는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크리스탈일까? 크리스탈이네. 제가 크리스탈을 3만 크리스탈을 애타게 찾았는데 결국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하지 못했는데 오늘은 할 수 있어요. 왜냐? 굉장히 친절하시고 멋있는 우리 개발사 PD님이 도움을 주셨거든요. 도움을 주실 뿐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세요. 여러분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뭐 이모스의 검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뭐 불만사항이나 개선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면 지금 여기 아프리카TV 채팅창으로 올려주시면 네 제가 대신해서 질문하도록 할게요. 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데 레드카펫을 깔아야 되는데 제가 못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이거 크리스탈 주면 레드카펫을 깔아놓겠다라고 했는데 레드카펫을 못 깔았어요. 이 점 양해해 주시고요. 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모스의 검 개발사 프리거버드의 이찬희 PD님 오세요. 와 오십니다. 네 아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 때문에 네, 마음고생이 많으셨죠? 그걸 말씀하세요. 네, 제가 무례하게 행동한 점 네, 사과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셨어요. 네, 어떻게 게임을 만들면서 힘들진 않으셨어요? 뭐... 갑자기? 갑자기? 그럼 소개부터 해주세요. 네, 네 저는 네. 프리거버드 네. 이모스의 검 개발 PD를 맡고 있는 이찬이라고 하고요. 네. 이번에 이모스의 검 출시해 주신 다음에 유저분들께서 많은 사랑을 주셔서 또 저희 게임에 대해서 또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하고 또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잘 하시네요. 보통 이렇게 나오시면 이렇게 긴장하셔가지고 말씀 못 하시는데 역시 네. 역시 검을 다루시는 이모스의 검 이거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잘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웃음> 진짜 잘 만든. 예. 제가 칼 뽑는 거 혹시 보셨나요? 지난 시간에 예, 연기하는 거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제가 발령이라 가지고요. 네, 네 이모스의 검에 또 담당자분이 나오셨어요. 근데 시청자분들이나 또 게임을 플레이하시는 분들이 궁금한 점이 많을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오프라인 상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온라인 상에서 뭐 게시판에서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는 걸 대신 답해 드리고 글로 예. 이렇게 얼굴로 보는 거는 쉽지 않은 기회니까 흔하지 않은 기회니까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올려주시면 제가 대신 다 예, 질문하도록 할게요. 자, 백주부님을 닮았다고. 영광인데요. 우리 백주부님을 닮았다고 합니다. 네. 잠깐만. 이모스의 검이 게임이 아니라 식당이었나요?
나뭇잎 업데이트 좀 해주세요. 너무 많이 모자랍니다. 일단은 뭐 말씀하신 나뭇잎 그 입장 나뭇잎 감소 부분도 이번에 업데이트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40레벨 이상 콘텐츠로 네. 40레벨에서 차원의 탑이라고 하는 콘텐츠 이제 로비에서는 보실 수 있었는데 그동안 들어갈 수 없었던 콘텐츠가 오픈이 되고요. 이것은 이제 1층에서부터 60층까지 올라 그 몬스터들이랑 연속적으로 전투를 하면서 올라간 층수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아, 그럼 60층까지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총 혹시 60층. 난이도는 어느 정도? 실제로 이제 한 40레벨 정도에서 도전하실 때는 10층에서 15층 정도까지 클리어가 가능하실 테고요. 레벨 현재 그 현재 레벨 이제 60레벨 정도에서는 40층에서 45층 정도. 네, 그리고 이제 네. 이번 업데이트와 동시에 60레벨 캡이 풀려서 네. 70레벨까지 상승할 수 있는데 70레벨이 되시면은 55층에서 58층 정도까지 클리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희 쪽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유저분들이 이게 그 컨텐츠 소비 속도가 엄청 빠르잖아요. 예. 그래서 개발할 때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사랑해 주시는 거라고 네. 생각하고 저희도 열심히 쫓아갈 수밖에 없을 네. 것 같습니다. 그럼 이머스검 장르가 또 RPG잖아요. 예. RPG 게임이 엄청 많아요. 너무 무슨 게임이 출시됐다고 하면 다 RPG인데 예. 이머스의 검에만 있는 RPG 뭐 장점. 장점. 네. 다수의 캐릭터들을 이용해서 전술적으로 모든 캐릭터들을 조종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저희 게임의 장점으로 현재 잡고 있고요. 네. AI에만 의존하지 않고 모든 캐릭터들을 조합해서 캐릭터 조작을 하는 거에 따라서 원래 자동으로 도선 도저히 깰 수 없는 부분들도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재미를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하는 게임으로서의 재미를 주는 부분에서 저희 게임에 좀 장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도 그거를 최고의 장점으로 꼽고 싶더라고요. 그냥 자동으로 돌려놓고 딱 보면 져 있어요. 실패, 미션 실패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렇게 스킬을 쓰고 클래스 스킬이랑 뭐 이거 궁극기 이렇게 쓰니까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천편일률적인 자동 전투 게임보다는 좀 더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 좀 내가 손맛을 느낄 수 있고 내가 플레이하는 전략적인 전투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점이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나쿠즈입니다. 아시는 분이에요? 예, 나쿠즈 서버. 혹시 재료템 확률 개선 생각은 없으신가요? 재료템의 확률을 개선하실 생각은 너무 낮나 봐요. 지금으로서는 네. 예, 해당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하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럼 오늘 혹시 선물 뭐 들고 오셨어요? 제가 나뭇잎 많이 가지고 오라고. 저희 풀. 네. 대단한 건 안 되고 또 원래 네. 방송에서 주시기로 한 쿠폰. 쿠폰. 나뭇잎. 나뭇잎을 많이 들고 오셔야지 제가 네. 이렇게 좀 모바일 박스를 하는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좀 아니요. 저는 회사에 노급 얻고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나뭇잎 그 조금 가지고 오셨죠? 네, 조금은 예. 있죠. 네, 나뭇잎 있어요. 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죠. 네, 저 이제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마지막으로 이모스의 검을 열심히 플레이하고 계신 유저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여태까지 계속 사랑해주신 분들한테 더욱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 이모스의 검에 많은 사랑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개발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오늘 뽑기 해서 삼성 나오면 찬양하겠습니다. 꼭 삼성이 나오길. 자,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지난 방송과 동일하게 쿠폰이 준비되어 있어요. 저 차하나가 준비한 여러분들을 위한 이모스의 검 쿠폰이 있으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 네. 언제 제가 알려드릴지 몰라요.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모스의 검의 세계로 가볼까요? 이모스 검. 오늘 전 모험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 뽑기부터 할까? 고민돼. 뭐부터 하죠? 저 딱 3만 있잖아요. 오, 대박. 이게. 나 10번 할 수 있다? 이 고급 상자 10번 뽑기를? 3만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저 10번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뽑기! 일단 제가 5번 먼저 할게요. 근데 이거 해도 되죠?
나 대표님한테 혼나는 거 아니지? 고급 상자 뽑기. 과연 2성인가 3성인가? 2성이네요. 뭐 저는 아직 9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신에게는 9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제발 3성. 오! 나 3성 나왔어! 오! 곰 나왔어요, 곰. 어떻게? 나 3성이야. 빨리 리액션 빨리 더 소리 질러 빨리 더 곰 좋아요. 곰 좋아요라고. 저 삼성 뽑았어요. 저 삼성이 있으니까 나 여기 제국군의 척후병 얘도 삼성이 있어요. 2성짜리를 빼고 제가 삼성을 넣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1팀을 편성. 다음에 곰을 누구를 빼지? 누구를 뺄까요? 곰 여기 다 공격으로 해놨네. 저 얘 싫어요. 얘 넣을래. 오케이. 이렇게 해야지. 근데 레벨업을 해야 되는데 팀 결정. 근데 너무 쉽게 이기니까 레벨업을 안 하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쉽게 이기니까. 저거 시점이 왜 고정이지? 정수리밖에 안 보이던데? 그쵸. 저도 이게 의문이에요. 왜 자꾸 나는 이 영웅들과 가디언들의 정수리를 보고 전투로 임해야 하나? 이해가 안 돼요. 원래 시점을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뭐 나의 취향에 따라서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뭐 피디님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봐봐, 제가 지금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를 했죠, 갑자기.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게 바로 신개념의 시점 제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를 얼마나 다툰 인격에 약간 줏대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겠어요. 피디님은 정말 저를 어디 이상한 사람 만들려고 작정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래요. 새로운 시점을 제시한 거죠. 이것도 다른 RPG 게임과는 차이점이죠. 다른 RPG 게임들은 이렇게 정면을 보고 가는데 우리는 하늘에서 이 친구들의 전투를 내려다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안 믿어요. 네. 피디님이 뭐 저 차나님 팬클럽이라고 하시는데 팬클럽이... 아! 제가 이제 자동전투 해놓고 어차피 쉽게 이기니까 제 손 컨트롤 필요 없으니까 한마디를 할게요. 네, 저 또 작가님이 제가 방송에서 언급을 많이 하죠. 우리 작가님이 제 방송을 또 보시더니 또 대본도 보시더니 이러시더라고요. 혹시 대본을 피디님이 쓰시냐? 이랬는데, 네, 피디님이 쓰십니다. 그러니까 아, 피디님이 차하님이 좋아하는 것 같다. 이랬는데, 네? 좋아하는데 이렇게 써요? 사심 방송, 사심 채우기라고 막 이런 거 시키는 게 자기가 보려고 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 대본 보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걸 시킬 수가 있어요? 잠깐만요, 이거 클릭 좀 하고. 저 아직까지 이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윙크, 히히, 뿌, 귀염 폭발, 천사보다 괄호만 입고 있어요 지금. 뿌. 윙크래. 윙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심방송 아닌... 그냥 저를 약간 바보 만들고 싶으신 거죠? 사심방송은 아니고 그냥 나를 이상한 사람 만들고 싶으신 거야. 곰이 영웅 진화까지 하면 어글러가 돼서 좋습니다. 아, 이 친구가 어글러구나. 곰이 영웅까지 진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곰이 영웅까지 진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디님? 재료요? 혹시 아까 그 극악의 확률 재료로 모아야 됩니까? 아, 그렇습니까? 아, 열심히 하래요. 열심히 하래요. 아, 그래도 우리 피디님이 저에게 곰을 주고 가셔가지고, 삼성짜리 곰을 주고 가셔가지고, 저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아직 저 뽑기 8번 남았거든요. 8번 중에 삼성이 한번 전화하면 어떡하지? 괜히 차 하나 편해가지고 내가 뽑을 때 확률 높아졌다고 사람들 의심하면 어떡해. 전혀 그런 일은 없겠죠? 믿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어요. 그래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시고요. 오늘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혹시 한번 보여줘. 그 아니구나. 근데 이게 캐릭터가 엄청 세서 제가 뭘 하지 않아도 금방 이깁니다.
제가 한번 집중해서 전투를 해보도록 할게요. 피디님 차하나님께 말씀하시면서 윙크를, 피디님 윙크 한번 해주세요. 피디님 윙크 한번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런 스킬 같은 거를 사용할 때는 내가 이 스킬이 어떤 기술인지 잘 알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적재적시의 타이밍에. 근데 저는 막누르거든요. 아, 그 얘기잖아. 어, 여기 뭐 뜬다. 지금 바로 차복에 뭐 세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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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바로 차보경의 모바일 박스를 시청하시면 쿠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쿠폰 번호를 얻을 수 있습니다인가? 잠깐. 캐릭터를 한번 봐야겠어요. 가디언을 봐야겠어요. 가디언. 우리 곰 어디 있어? 여기 있다. 곰 진짜 멋있지 않아요? 콕 먹고 싶다, 콕. 스킬 최대 강화 좀 할게요, 우선. 이거를 하고, 네. 전체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계 돌파도 하고. 우선 저는 지금 골드와 나뭇잎, 그 다음에 크리스탈도 많아가지고 좀 게임을 부유하게 즐기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체 강화하고. 한계 돌파. 이미 다 하셨네. 자, 업적을 미리 다. 여러분, 이거 업적을 받으면 경험치를 많이 줘가지고 그 레벨업 하기 굉장히 좋아요. 봐요, 저 지금 업적 몇 개 달성했는데 바로 레벨업 했잖아요. 이거 잊지 말고 꼭 받으셔야 됩니다. 레벨 60을 달성하면 그걸 지금 이벤트를 하는구나. 전 60 언제 하나요? 나 나뭇잎 천 개 있다. 되게 부러워하시겠다. 제가 이쯤 되면 제가 이벤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우리 지난 방송에서 제가 뭐 잘 했는지 우리 개발사에서 제 캐릭터를 넣어줬어요. 제 차 하나 캐릭터가 나왔다니까요. 진짜 이렇게 여신 모양을 하고 차 하나 캐릭터가 나왔어요. 뻥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담당 PD님이 그런 거 만든 적이 없는데? 라고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네. 하지만 여기 특별 이벤트에 패키지가 있어요. 영웅 항정 패키지. 이게 약간 저를 모티브로. 그쵸? 아닌가요? 아닌가 봐. 우기면 되는 거 아니야? 나라고. 여러분 이거 저 이벤트 저예요. 제 서드 네임이 이벤트거든요. 여러분, 이게 접니다. 이거 저예요. 이거 하나 살까요? 하나 사자. 그게 되나? 되나? 뭐야? 비밀번호 뭐야? 나 구매할래. 저 해도 돼요? 그래요, 그럼. 그러면 여러분, 차 하나 캐릭터로 제가 사보도록 할게요. 제 세 번째 이름, 이베트. 우선 제가 결제를 좀 하고, 네, 저 캐릭터를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베트. 월급 차감. 내 월급에서? 안 돼, 나 월급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요, 저는 월급이 얼마 안 됩니다. 염색함이 인정. 이 캐릭터 머리색 뭐예요? 회색? 은색. 그러니까 은색이나 회색이나 똑같지 않아요? 그레이? 그레이? 그레이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여기서 그레이 염색을 하잖아요? 뉴스를 못 합니다. 네. 뿌리는 스프레이. 이요? 가져오세요! 할게요! 머릿결 엄청 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결제를 하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쿠폰 번호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람을 찾습니다. 네. 거꾸로 들었네요. CHA 러브. 차 러브. 뭐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자, 저를 사랑하는 분들만 입력할 수 있어요. 저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걸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거 나네.
이랬어, 차붐. 차보경 러브! 차붐 말고, 차두리 차붐 말고요. 차보경 러브. 차보경 러브. 하지만 차붐은 우리나라의 전설적인 인물이니까 인정합니다. 차 씨는 다 같은 가족이에요. 네. 자, 보세요. 이거 입력하시면 나뭇잎은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100개, 크리스탈 300개인가요? 골드 3만 골드. 말하는 대로 이루어져라. 말하는 대로 이루어져라. 말하는 대로 이루어져라. 20만 골드와 그럼 지난주랑 아예 똑같네요? 아니구나. 크리스탈이 올라갔구나. 아닌가? 여러분들은 저 혼자 얘기하는 것 같죠? 여기 바로 앞에 사람 있어요. 저 혼자 얘기하는 것 같죠? 뭐. 여러분 입력해봐요. 뭐 주는지. 빨리 입력하고 뭐 주는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오, 바로 받았습니다. 감상. 저를 사랑하시는 여러분께서 차 러브를 입력하시면 쿠폰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진짜 예쁘게 나온다. 이거 계속 잡으세요. 잠깐만요. 오, 나 진짜 어쩌다 이렇게 됐지? 제가 방송에서 계속 아까 언급했던 작가님이 오셔가지고 점 3개를 남기시네요. 작가님, 저 절대 힘들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탈색 할까요? 진짜 저 이 색으로 할까요? 애쉬 그레이에서 잔디 색깔, 머리. 어때요? 유행. 근데 가을 되면 항상 그 색은 유행을 하니까. 저 여자 화장 지우면 못생겼죠? 어떻게 지울까요, 지금? 나 화장 지운 거 봤죠? 제 SNS에서. 어때요? 빨리 써요, 빨리. 말로 하지 말고. 아, 왜? 아니야, 채팅 금지 시키지 마. 나 괜찮아. 왜냐? 나 화장을 지워도 예쁘진 않지만, 못생기진 않지. 그러니까요. 아, 우리 또 맥으로 오빠가 이런 거 못 봅니다. 바로 사면병을 주고 강퇴시켜버렸네요. 네. 결제했어요? 잠깐. 네, 결제했죠? 네, 아, 네. 자, 이벤트. 이벤트 소환. 게임하면 빨리 이벤트를 소환해야 돼요. 네. 이벤트 소환! 그래요. 이벤트 삼성이네. 10만원 결제한 값이 있어. 어? 이벤트 삼성이에요. 잠깐. 이벤트가 영웅이에요? 가디언이에요? 가디언이지? 영웅인가? 사람같이 생겼으니까 영웅인가 보다. 그럼 모험에 들어가서 편성을 저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이벤트가 영웅. 오! 아, 이벤트가 영웅이네. 근데 제가 이걸 뽑을 때마다 자꾸 가디언만 나와서 조금 불만이었거든요. 나는 좀 성이 높은 영웅을 뽑고 싶은데 왜 자꾸 가디언만 한 3성, 2성이 나오냐. 근데 드디어 제가 10만원을 쓰고 이벤트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더 세지겠죠? 네. 그쵸, 자, 전투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웅 레벨업, 이렇게 그냥 하면 돼. 어차피 내 친구들 다 세니까. 네. 그쵸. 차 하나 지우면 여자예요. 여자죠, 그럼. 아이고, 참, 정의의 맥으로. 정의는 승리한다. 이거 역캠인가요? 역캠으로 속이고 게임 방송을 하면 어떨까요? 그럼 더 많이 보지 않을까요? 아, 월급 마이너스 11만원. VIP 10일 가나요? 아, 11만원이었어요, 방금? 뭐지? 방금 10일 결제 11만원 한 거야? 그랬구나. 내 돈 아니니까 뭐. 더 해볼까? 아, 다시 들어왔다. 탁탁구님. 죄송해요. 이게 실수가 있었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네. 계세요. 저 화장 지운 거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정 궁금하시면 SNS, 제 SNS 들어오시면 제가 화장 안 한 사진을 자주 올립니다.
그거 보시고 판단해 주세요. 못생기진 않았어요. 못생기진 않았어요. 못생기진 않았어요. 못생기진 않았어요. 나 스킬 써야지. 아, 그래, 나 게임 집중해야겠다. 저는 당분간 이 채팅창 안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자, 전 게임을 하겠습니다. 내 책임 아니다. 자, 이벤트. 이벤트 친구 이벤트. 미션 토벌 임무 비밀 상자 뭘 할까? 특별 이벤트. 제가 VIP를 구매할 수 VIP. 나 VIP9까지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나? 간다. 자, 여러분, VIP는 돈 주고 사는 거죠? VIP는 이렇게 크리스탈로 사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좌측 상단에 이 영롱한 VIP 10 보이시나요? VIP 10입니다. 지갑 전사이긴 한데 그 지갑이 PD님 지갑.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큰일 났어요. 저 지금 추워. 나 추워. 아니 지금 이 가을에 진짜 천고마비의 계절이죠. 저 말띠거든요. 그래서 요즘 살이 좀 찌나 봐요. 근데 이 추운 날씨에 저를 이렇게 다 홀딱 벗겨놓고 자기는 반팔 입고 난 나시 입고. 반팔 입으셨네요? 안 추워요 PD님들? 다 알아. 아니 나 지금 오한이 될 것 같아요. 너무 춥다고요. 아무리 여신 컨셉도 좋지만 난 춥다고. 클레머 씨 성공할 거라 믿고 있었어요. 여기 이쁜 누나 안 나와요? 너무 웃겨. 그러게 이쁜 누나 안 나와. 아나운서예요? 아나운서 아니고 안나운서예요 이러네. 아나운서면 좀 반반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게요. 자, 어떡하지? 인내심이 한계가 오고 있는데 어떡하죠? 제가 어떡하지? 너 안 되겠다. 오케이. 너 나가. 네, 여러분. 정이 실현했습니다. 저는 제 친구 욕을 하거나 뭐 제 가족 욕은 해도 제 욕하는 거 못 참습니다. 저는 제 욕하는 건 절대 못 참아요. 날 왜 욕하는 걸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 정도면 반반하지 않나요? 못생긴 건 아니잖아요. 정말 어이없어. 저는 절 욕보이는 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전투는 이 정도로 하고 이 정도면 제가 충분히 쓰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어필을 한 것 같아요. 일단 이 게임을 안 하시는 분들에게 게임에 대한 제가 소개를 좀 몇 가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길드 시스템은 30부터 되네. 아직 아깝네. 29네. 길드를 하나 만드는 건데, 그쵸? 모험 들어가서 토벌권 좀 쓰시면 금방 30이 된다고?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 제가 VIP 10이 됐잖아요. 혹시 VIP 10단계에서만 할 수 있는 이런 뭐 상점이나 다른 컨텐츠들 있으면, 궁금한 거 있으면 그거 제가 좀 해드릴게요. 소탕! 감사합니다. 소탕권! 이렇게 하면 잠깐만 여러분 피자 먹어야 돼. 이거 안 가려도 돼요? 알아서 가리실 거예요? 피자 이거 무슨 피자예요? 우와 대박. 식었어요. 먹어도 되나? 저 먹어도 돼요? 다이어트 하는데? 어떡하지? 하나는 괜찮겠죠? 여러분? 맛있겠죠? 다 보고 있니? 먹어야지. 맛있어요. 제가 왜 이걸 보고 있는지라는데. 다이어트 한약을 SNS 본 것 같은데. 다이어트 한약 먹고 있어요. 다이어트 한약 먹으면 0칼로리.
정면보다 이 각도가 좋네요. 아니, 이 카메라로 정면 찍으면 또 예쁘게 나오는데 그냥 카메라가 좋은 거예요. 내 옆 각도와 정면 탓하지 말고. 아, 왠지 저 팔뚝 나보다 두꺼운 것 같죠. 어쩔 수 없죠. 살이 쪘는데. 괜찮습니다. 저 먹으면 말을 안 해요. 큰일 났네. 나 제가 이제 그만 먹어야 될 것 같아. 너무 먹기만 하니까 뭐가 안 되네요. 나 꼈으면 어떡해? 게임 좀이라고 채팅하셨구나. 몰랐어요. 게임합시다. 고고. 자, 이거 옆에 소탕 보이시죠? 이거 소탕 누르면 소탕 제가 3개짜리 누를게요. 누르면 이 전장을 안 들어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누구나 아시겠죠? 게임 좀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알 것 같아요. 자, 잠깐만, 나 골드가 왜 이렇게 많아졌지? 아까 사서 골드까지 주는. 역시 현질의 힘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 VIP 10인데 뭐 보고 싶은 거 없어요? 뽑기나 하자. 뽑기가 제일 재밌지. 이번에는 몇 성이 나올까? 2성. 오, 10% 할인! 어휴, 제가 초. 30초 안에 누르면 10% 할인 됩니다. 오! 3성! 찬양하라. 저 담당자님! 저 빨간색 스트라이프 입은 담당자님! 저 삼성 두 번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나보고 정말 잘했대요. 여러분, 오, 빨리 오. 지금 오 할 때. 여기 뽑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최대가 4성인가요? 몇 성입니까? 4성이요? 선방했네. 4성 나오면 저 영웅 되는 거 아닙니까? 더 뽑아볼까? 4성 나와라.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죠. 2성이 나오네요. 한 번 더. 아, 오, 그만해요. 잠깐, 나 방금 몇 성 나왔어? 2성 나왔죠? 자, 과연 2성. 괜찮아요. 저 3성 나왔으니까 이제 전 다 소진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받을 겁니다. 리필해 주실 거죠? 2성. 아, 부족하네. 오늘은 여기까지. 잠깐. 잠깐만요. 제가 눌러도 되나? 누르면 바로 결제되는 거 아닌가? 이거 어떡하? 어떡해? 여러분 사? 여러분 사? 살까? 11만원? 하나 할? 이거 잠깐 게임 화면으로 넘겨주세요. 이거 어떻게 손 떼 말어. 안 돼? 또 안 되네. 이거 또 비밀번호 알아야 되네. 한 번 하면 비밀번호 필요 없을 줄 알았더니.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제 계획은 실패로. 뭐 다음 시간에 우리 백주부님께서 3만 크리스탈 리필해 주실 거니까 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VIP 10까지 올렸고 뽑기도 마음껏 했고 차는 월급 압류. 안 돼요. 제 월급 안 됩니다. 자, 제 크리스탈은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하얗게 불태웠다. 좋은 생이었다. 아, 30만 개가 적당하다고? 그럼 다음 시간에 30만 개 주는 건 어떨까? 그건 너무 알죠? 30만 개 넣었는데 내가 4성이 나왔어. 그러면 괜찮은 장사가 아닌가? 아닌가 보. 방송 내내 뽑기 멸망전에도 될 듯. 30만 개는 해야 뽑을 듯. 30만 개면 얼마예요? 300만 원?
너무 많다. 30만 원이 3만 개인 거고, 그치, 계산대로라면 300만 원은 제가 이렇게 만지기에는 좀 너무 큰 돈인 것 같으니까 3만 개. 우리 백지부님 다음 시간에 3만 개 또 넣어주실 거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또 재밌는 뽑기로 하고, 여러분들 저 친구 이거 길드 만들고 싶은데 제가 이거 길드를 지금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거 소탕을 해서 레벨업을 30까지 빨리 만들고. 어머, 나 벌레 잡았어. 됐다. 자, 하고 제가 이거 길드까지 만들고 방송 끝내도록 할게요. 너무 길게 하면 안 돼요. 저 칼퇴 해야 되거든요. 자, 길드 창설. 오, 다행이다. 크리스탈 들면 어떨까 했는데, 아, 다행히 골드네요. 전 골드가 많거든요. 길드 마크 선택. 뭐하지? 뭐 마음에 드는 게 없다. 어떡하지? 저 이거 길드 마크 제 얼굴로 하나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아무도 들은 채도 안 해, 이제는. 얼마나 내가 쓸데없는 말만 했으면. 들은 채도 안 해. 네 번째 거? 네 번째 거. 1, 2, 3, 4. 도끼. 저는 화살표 하겠습니다. 네, 이모스의 검에 플레이의 이정표 같은 길드가 돼드릴게요. 금방 잘했지 않아요? 자, 길드 명 뭐하지? 차나 심플하게. 오케이. 창설. 이모의 검을 안. 여러분 가입하세요. 근데 이게 30이 돼야 가입할 수 있는 거죠? 그쵸? 하, 그렇구나. 여러분, 30까지 올리고, 자, 차나 길드로 들어오세요. 오케이?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피님, 이거 들어오면 알아서 받아주세요. 자, 제 길드 이름은 차나고요. 서버는 첫 번째 서버였어요. 이름 나주크? 나주크? 어? 나주크박스 이런 느낌인가? 자, 여러분 제가 이 게임을 하다가 막히면 옆에 제가 지금 눌렀는데 누르기 전에 눌러. 자, 좌측 상단에 내 캐릭터 얼굴 밑에 헝그리 커뮤니티 있죠? 누르시면 게임하다가 좀 막히거나 좀 궁금한 거 있거나 공략을 보고 싶으면 여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아유 또 재밌네. 신추 받아주세요. 닉네임 신주쿠. 나주쿠라서 신주쿠인가 봐. 자, 여기 게시판 들어가면 이렇게 다 글이 나옵니다. 피디님 운다. 왜 울어요, 피디님이? 피디님 울었어요? 안 울었어. 검색해볼까? 피디님 운다. 이 정도 울겠네. 또 지르려고 했어. 근데 실패했잖아. 실패했어. 차하나님 방송 보시면 두구두구두구 뭐라고 했을까? 게임 얘기를 거의 안 하십니다. 제가 이걸 왜 보는 건지. 아니, 뽑기 하는 거 보여줬어요? 안 줬어요? 내가 삼성 두 번 뽑는 거 보여줬어요? 안 줬어요? 그거 보여주면 다 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할 뚜리는 다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설렁설렁 천천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고급. 육덕진애님의 모바일 박스 시청 인증. 날 지칭하는 것 같은 느낌이. 이뽀라, 마누라가 보면 죽이겠지. 또 와이프분한테 혼나네요. 다이아 수저. 네. 시청 인증이 맞네요. 아, 맞네. 이거 받으려고 지금 인증한 건가? 뭐 그런 건가 봐. 여러분, 이거 받으려고 진짜 글 올린 거예요? 뮤즈 여우님, 내가 다 봤어, 다 봤어. 응? 여기 채팅창에서는 엄청 막 예쁘게 말하더니 여기서는 말이야. 막 그러고, 이모님 인증. 나 아니겠지? 나 아닐 거야. 아, 우리 백이모님. 이모님. 차이모 아니잖아. 그러니까 백이모님.
차 이모님 아니야. 이모 꽃 꽃? 아, 꽃은 난데 좀 곤란한데. 자, 이렇게 많은 글들이 있네요. 아, 업데이트를 준비했다고? 역시.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게시판에서 많은 분들과 이모쌤 검에 대해서 소통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방송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직 게임만. 진짜 원해요? 오케이, 알았어. 나 오케이. 다음 시간에는 오직 게임만이라고 피디님 말씀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제가 오직 게임만 할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하고 들어오세요. 오프닝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모쌤검. 자, 오늘 전투 승리! 다음 시간에는 오직 게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보경 모바일 박스 차보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모쌤검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고요. 뽑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당신이 원하는 거 아니냐고요. 저 다음 시간에 일단 그런 약속을 네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 저희 방송 홍보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 많이 많이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봐주세요. 아시겠죠? 기분 상한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았지? 나 티 났어 방금? 어떻게 알았지? 나 다음에 게임만 하라고 한 거 이거 어떻게 티 났나 봐. 티 났나 봐. 다음 주에 피자만 이런데 피자만 먹던지 게임만 하던지 두 번 둘 중에 한 번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모쌤검 두 번째 시간이 마무리됐습니다. 피자도 먹고 나 피자밖에 먹은 게 기억이 안 나나 봐. 자꾸 피자 얘기만 네, 여러분 오늘 정말 또 게임을 하면서 제가 삼성을 두 개를 뽑았잖아요. 곰도 뽑고 그 다음에 피디님 카드로 결제를 해서 또 이베트라는 캐릭터를 얻어서 영웅이에요. 그 친구는 가디언 아니고 영웅을 얻어서 이게 전투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고 VIP 또 10단계까지 갔습니다. 하, 여러분 제가 바로 금수저 게임 플레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다음 시간에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뭐 나뭇잎이나 뭐 크리스탈이나 골드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저에게 다음 시간에 이렇게 채팅창으로 또 조언을 해주시면 제가 그거 그대로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VIP 몇 단계까지 하는 거라서 좀 궁금한 거 이런 거 있으면 미리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제가 다음 시간 방송할 때 아프리카 채팅창 오셔가지고 거기에 올려주시면 제가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네 방송 홍보 많이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도 저는 변화 없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 저 보러 오실 거죠? 약속해주세요. 네 이게 약속해줘 이거랑 설마했던 이거 나이 그 또 요즘 뭔지 모르겠어. 옛날 거 말고 네 저는 핑클 세대 보다 좀 더 아이돌 아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도 방청 오세요. 오실 분 미리 알려주세요. 안녕.